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랫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아멘. 여러분, 축제에는 즐기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축제 시간에 혼자서 분위기 잡고 놀지 못하면 그건 뭐죠? 궁상 맞다 그러죠. 축제에는 즐겨야 됩니다. 축제는 함께 해야 됩니다. 축제에는요, 기뻐야 되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축제 기간이 이제 마쳐질 때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축제에 사실은 주관자 아닙니까? 리더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실제로 그 전체적인 그 축제 기간 중에서 자기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인도하고, 또 집례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고,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오늘 45절의 내용 가운데 보면, 축제를 하는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분이 있다 그랬죠. 지금까지 전과 다르게 전의 축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늘 이 축제에는, 이번 축제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왔기 때문에요? 예수라는 분이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편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분, 한편에서는 그분은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선지자이다. 뭐 이런 어떤 좋은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는 거짓말이다. 그는 악한 자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느 편에 있는 거죠? 아, 이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축제를 기획하고 집례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아, 지금 마음에는 악한 것이 들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마음 가운데는 다른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중간쯤에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마 7, 8일 전이라고 주석에는 써 있던데 이 7, 8일 전쯤에 아랫사람들, 자기들이 부리던 사람이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부리던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을 갖다가 보냈겠죠. 예수를 잡아오라고 말이죠. 예수님에게 그 죄목을 붙여서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아랫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아휴,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여태까지 살아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호소력이 있고 그분의 이야기에는 감화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마음이 떠나 있고 그 현장에 함께하지 않았던 그 차이 때문에 저는 이런 차이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현장에 있긴 있었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그들이 또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헛된 거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왔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사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도 리더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까지 읽은 49절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나와서 변론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그 땅의 사람들 무식한 자 쓰레기 같은 존재. 죄송해요. 이게 욕같이 들립니까? 우리나라의 욕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사람이랑 이 땅에 우리같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 무식한 자, 쓰레기 같은 존재. 좀 과격하게 들리진 않죠? 근데 이게 과격한 욕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저주받은 놈들, 그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걸 믿을 리가 없어. 그런데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축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축제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축제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그래요. 말씀드리면서 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아, 그렇죠. 자신에게 누가 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셨군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구나. 내가 축제 자리에서 내 마음이 떠나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제 마음이 떠나 있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끔 그러시죠. 아유,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셔요? 누구라 그러세요? 목사래요. 죄송해요. 또 누구라 그래요? 장로님들이래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임목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 자기들이 무식하다고 평했던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마음이 동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가 젖어들어갔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반성했고요. 또 혹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렇지 내가 마음이 떠나 있을 때가 있었구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었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젖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었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동시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축제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우리가 지내야죠. 생명을 우리가 쥐고 있는데 생명 없는 자처럼 살지는 말아야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까요? 비춰지지 않을까요? 비춰집니다. 아유, 임 목사는 왜 그렇게 매일 즐겁지? 힘들고 어려울 텐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스며나오는 그 기쁨, 말씀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고백이 이런 고백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는 이 땅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를 위로하셨던 적이 저 분은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외에 어떤 것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제가 위로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 드리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축제를 즐기시기를, 행복하시기를, 기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드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 또한 그런 말씀의 바탕으로 배색되어져 나오는 귀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여섯 번째 말씀상 공동체에 대한 기도, 제가 먼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들의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아 영화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전통독과 꿈송암송으로 말씀으로 인한 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VIP 초청 행사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